한중 자유무역협정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 동향을 꾸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 농업 분야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한중 FTA 개방 수준이 비교적 낮다고 하지만 전체 1,611개 양허 대상 농산물 가운데 1,030개가 20년 내로 관세가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중국 농축산물 수입액은 48억 3,300만 달러어치로 5년 전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며 중국 내 생산이 적은 품목이라도 한국에 수요가 있다면 중국이 낮은 생산 비용을 무기로 수출을 늘릴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